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40부터 200까지 히어로 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7% 04 9% 9%에 68 17성에 15 보완적에 82초 힘 45에 90 데미지 정팬 17성 워리얼로 5에 12에 9%에 03대 힘10 그리고 움츠기 12% 이 정도가 딱 원킬 커트라인이었어요. 5에 12 3에 60에 010에 에피 9% 야 17성 이렇게 막았는데도 유니온 레벨도 있잖아. 크리 100% 확률이란 말이죠. 그리고 12%에 11초 11 그리고 5에 36초 17성 17성에 자그마치 4개나 있었는데도 그리고 18% 힘 77초배 이클레틱 그라베 여기에다가 17성 5개구나. 17성 윈 인드 부스터 힘힘 공격력 힘까지 허인우 블랙메탈 9% 데아시도스 9% 망토 9% 보조 9% 야, 이 펫도 있어요. 펫도 42, 26, 42 이랬는데 쉽지 않았어. 뭐라 그래야 되지? 유니언도 높거든요. 유니언도 7000인데 이제 7000이면 이제 들어. 힘 넣었어야지. 아예 아니랬네. 아쉽군요. 이렇게 됐고요. 난이도 잠깐 메모장으로 들어갔어. 난이도 1부터 이거 뭐야? 1부터 140까지. 140부터 170, 168까지 퍼징 타워 커피 머신 168부터 180 지구방위 공 여기서 190까지 해도 될것 같아. 솔직히 말해서 좀 해봤잖아요. 그리고 대강 190까지 버벌포 여기가 제일 난것 같아. 1, 2, 3, 2, 3, 4 이런 데도 해봤는데 2, 3 이제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난것 같아. 다음에 190부터 200까지 서울길 4가창. 여기서 사실 191까지 했죠. 난이도 원킬이고 경부 다 있었으나 있었으나 다른 것에 비하여 리치가 짧다. 이게 좀 서울길이라든지 버벌포 이쪽 사냥이 너무 안 좋았어.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좀 상대적이니까. 난이도 그랬다. 난이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이지라고 봐야겠지. 쉽다.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왜냐하면은 다른 걸로 했으면은 2킬, 3킬, 4킬 막 이랬을 텐데.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. 그렇고 맞아요. 직업의 한계다. 직업의 한계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원킬이 중요하다. 원킬이 중요하다.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지요. 이것으로 후기 사냥터 템트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